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당부할 때 쓸 수 있는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뭔가를 좀 명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들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찍 퇴근한 대표님께 곧 퇴근할 거라고 연락드렸어요. 전등을 모두 끄고 가라고 당부를 해주셨어요. 혹시 가스밸브가 잠겨있는지도 확인해보라고 하시네요. 자, 당부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되게 흔히 명심하다 라는 표현으로 같이 사용됩니다. 바로 make sure 이라는 표현이죠. 혹은 be sure 가지고 명심하십시오. 되게 확인하다 라는 느낌을 얘기를 할 때 make sure 이라는 거 많이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다양한 어순구조 있는데요. 오늘은 make sure to 동사를 통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하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make sure 대신에 be sure to 동사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please 동사를 가지고 부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lease 동사입니다. 오늘 핵심 동사는 바로 명심해 주세요. 당부하는 거죠. make sure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도착하다 arrive 혹은 get 이라는 동사도 있지만 비동사로 쓰는 것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오는 것 be on time 혹은 arrive on time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은요, 제 시간에 도착하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걸 명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땐 make sure to be on time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please 넣어서 조금 더 공손하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Please make sure to be on time. 이렇게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같이 명심을 하도록 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Let's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let's 동사가 될 텐데 오늘 핵심 동사는 바로 make sure 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et's make sure 우리 명심을 하도록 해요 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것을 명심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냐면요, 여권을 내일 챙기는 거를 잊지 말도록 합시다. 명심하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럼 가지고 오는 거, 챙기는 건 바로 bring입니다. 그래서 bring the passports tomorrow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내일 여권 챙기는 거 잊지 맙시다 라는 의미로 명심합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같이 당부를 얘기하는 거 let's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Let's make sure to bring the passports tomorrow. 요렇게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저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명심한대요? 재확인을 하는 것을 해서 제가 재확인하는 거 꼭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많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I will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핵심 동사는 그쵸? 바로 make sure 였습니다. 그래서 I will make sure 혹은 여기처럼 I will be sure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 행동하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재확인하는 거 double check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ll be sure to double check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제가 재확인하는 거 꼭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ll be sure to double check 혹은 I'll make sure to double check 두 가지의 여러분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휴대폰을 무음모드로 전환하는 거 명심하셨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id you로 물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Did you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확인을 제대로 했느냐, 명심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Did you make sure 혹은 Did you be sur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Make sure 넣어서 Did you make sure to 동사입니다. 자, 휴대폰을 무음모드로 전환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put이라는 동사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put your cell phone on silent mode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바로 상대방의 핸드폰을 무음모드로 전환하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무음모드로 전환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런 얘기들 할 때 Did you make sure to put your cell phone on silent mode?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id you make sure to put your cell phone on silent mode?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엔 질문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 문장으로는 당신이 좀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확인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바로 I want you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는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make sure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일치의 의심도 없다라는 거를 바로 make sure로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는 거,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겨져 있는지를 좀 깔끔하게 하나의 의심도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명심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 할 때 여러분이 check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I want you to make sure to check if the door is locked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그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확인하는 거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할 때도 make sure 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want you to make sure to check if the door is locked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좀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으로 당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당부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영어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명심을 해라 혹은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이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다라는 표현으로 be sure 썼어요. 혹은 make sure이라고 얘기를 해서 명심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상황극 한번 가보도록 하죠. 5분 뒤에 퇴근하겠습니다. 그래요. 전등 모두 끄는 거 명심하세요. 네, 제가 다른 거 또 해야 할 게 있을까요? 가스밸브가 잠겨져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자, 오늘 대화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화통화로 대표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I'm going to leave in 5 minutes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표님 저 5분 뒤에 퇴근할 예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자, 불이 다 꺼졌는지 좀 확실하게 명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부를 해주셨어요. 그럴 때는요, make sure to turn off, 다 끄도록 명심하십시오. 뭐를요? All the lights 라고 얘기를 해서 불 다 끄는 거 명심하도록 하세요 라고 그렇게 당부할 때는 make sure to turn off all the lights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요, of course, 알겠습니다, 물론이죠 하고 나선 is there anything else I need to do? 뭐 다른 거 뭐 또 제가 해야 될 거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check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if the gas valve is closed, gas valve가 뭐예요? 가스밸브가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당부를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다? 그렇죠. 확신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혹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make sure 혹은 be sure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 I am sure, 저는 확신해요 이럴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be sure to 동사, make sure to 동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당부의 표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